안녕하세요. 어린이날 갤러리입니다. 오늘은 어린이날 특집 방송을 하겠습니다. 어린이날 특집 방송답게 장난감을 리뷰해보도록 하겠는데요. 오늘 장난감 리뷰를 도와주실 장난감 리뷰 전문가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. 네, 특별 게스트 나와주시겠어요? 네, 오늘 그 장난감 리뷰를 도와줄 특별 게스트 엘라양입니다. 네, 엘라양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 이름은 엘라이고요. 좋아하는 것은 복숭아입니다. 나이는 2학년입니다. 아, 2학년이면 9살인가요? 네. 네, 엘라양이 그 특별히 그 장난감 리뷰를 도와주시겠다고 했는데 평소에도 그 장난감 놀이를 많이 하는 편인가요? 예. 어떤 종류의 그 놀이를 많이 하신 편이죠? 소꿉장난 놀이요. 아, 소꿉장난 놀이요? 예, 마침 잘 됐는 게 제가 지금 코스트코에서 그 주방용품 장난감 놀이 세트를 지금 구매해왔습니다. 근데 그 뜯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다 뜯어서 이렇게 세팅을 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봬요. 네. 네, 지금 장난감 다 세팅을 해놨는데요. 지금 이렇게 준비된 거는 이렇게 오븐 장난감 그리고 냄비 세트. 우리 그 특별 게스트의 요청으로 지금 이렇게 따로 물을 준비했습니다. 이제부터 엘라양의 본격적인 장난감 리뷰가 있겠습니다. 자, 여기 장난감 윗부분에 다이어리인데 이건 뭔가요? 이거는 이 냄비를 끓일 때 하는 겁니다. 아, 예, 냄비를 끓일 때 쓰는 다이어리거든요. 자, 밑에 부분 보시면 또 버튼이 굉장히 많아요. 이 버튼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? 이거는 냅킨이고 이거는 피자이고 이거는 파이입니다. 아, 이 그 그림이 보이는데 이거 머핀, 피자, 파이 이렇게 되는군요. 네. 그러면 작동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? 이 스타트를 눌러주면은 여기 불빛이 나고요. 오, 신기하네요. 불빛까지 보이네요. 네. 그리고 그리고 여기를 열면 작동이 없어집니다. 아, 그래요? 그 여기 그 옆에 숫자가 보이는데 그 숫자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? 이거는 몇 초 할 때 시간입니다. 아, 그러면은 그 머핀 피자 할 때마다 숫자가 달라지나요? 예. 한번 보여주세요. 아, 2분, 2분 50초, 3분. 예, 그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타이머 그 숫자가 달라집니다. 되게 신기하네요.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좀 보여주시겠어요? 예, 여기 속에 열어봅시다. 여기는 아, 머핀이군요. 머핀 예, 예, 머핀이고요. 머핀 두 개. 예, 머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. 이거 피자고요. 예, 피자. 이거는 예, 파이가 들어있군요. 네네, 파이가 들어있습니다. 예, 굉장히 푸짐한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. 그렇죠, 엘라양? 지금 오븐의 설명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이대는 저기 냄비 어떻게 쓰는지 좀 보여주세요. 다시 재정리하겠습니다. 네. 아, 그런데 여기 엘라양 여기 보면은 되게 그 홈이 파져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인가요? 이런 거는 좀 두꺼운 거를 넣는 데고요. 이런 조금만 된 얇은 거 넣는 데예요. 아, 그러면은 뺐다 꼈다 하면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건가요? 네. 한번 보여주세요. 이게 이렇게 빼주고요. 여기 1층에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2층에도 할 수가 있고 3층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. 오, 굉장히 신기하네요. 장난감인데 이런 기능이 다 있군요. 네. 네, 그럼 다 넣어주시고요. 다시 재정리를 하겠습니다. 네. 양복 두꺼운 거는 큰 주머니에 넣고 양장 밖에는 이런 작은 주머니에 넣습니다. 받아주십시오. 아, 이거 그렇게 비싼 장난감도 아닌데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군요. 네. 네, 그 다음 그 냄비를 한번 보여주세요. 오늘 리뷰를 위해서 그 엘라양께서 특별히 물을 요청하셨습니다. 네, 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봐볼게요. 이 냄비에다 물을 넣어주세요. 거의 한 반 정도 넣어줍시다. 반 정도 다 넣었으면 뚜껑을 닫아줍니다. 그 다음 오븐에 이렇게 하면 물이 끓여집니다. 아, 되게 신기하네요. 네네. 네네. 네, 후라이팬은 여기서 아무것도 피자를 구울 때는 피자를 꺼내서 예. 여기를 저 이렇게
이렇게 절이면 몇 초가 이렇게 됩니다. 아, 이 다이얼을 돌려서 소꿉놀이를 할 수가 있네요. 네. 그 물은 아까 어디 있었죠? 물은 여기. 이 냄비 뚜껑을 열면은 한번 보여주세요. 물이 이렇게 보입니다. 되게 신기하네요. 지금 플라스틱 같지 않은데 재질이 뭐죠? 금색이요. 아, 게다가 금속으로 되어 있답니다. 네네. 자, 네, 리뷰가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. 자, 그 엘라 양이 평소에 그 장난감을, 주방 장난감을 많이 사용해 봤는데, 이 장난감에 대해서 평가 좀 해주세요. 아, 이건 아주 재밌고, 숟가락을 여기 집어넣어 섞을 수도 있습니다. 아, 먹어볼 수도 있어요. 아, 이게 진짜 먹는 물이면 이렇게 먹을 수도 있나 보죠? 예. 네. 그 예전에 사용했던 주방 장난감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? 어떤 점이 좋아요? 소리가 나는 거랑 네네. 재질이 좋은 거예요. 아, 금속까지 쓰이고 그리고 안에 뭐 그 불빛도 들어오고 진짜 오븐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죠? 예. 예. 아. 자, 네,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. 예, 그 정리는 이제 촬영 끝나고 하기로 하고요. 네. 예, 오늘은 장난감 전문가 엘라 양과 함께한 장난감 리뷰였습니다. 엘라 양 말로는 정말 그 장난감 구성이 뛰어나다고 하네요. 그 재질도 좋고요. 예, 다음 시간에는 또 재밌는 장난감으로 또 가능하다면은 엘라 양을 모시고 장난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엘라 양, 저기 시청자한테 인사해야죠. 네. 예,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